안녕하세요. 고딩영어입니다. 오늘은 학생들한테 이 천일문이라는 교재가 새로 개정이 돼가지고 이 책을 한번 소개해 줄까 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총 8권을 준비했단 말이지. 이번에 천일문이 개정이 되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기본 교재 4권하고 문제집 4권 해가지고 총 8권을 가지고서 책이 개정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기존의 천일문 교재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봐볼게. 자, 이건 기존에 있던 천일문 교재의 기본편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천일문 기본 교재인데, 예전에는 말이지, 책이 이런 식으로 기본 교재하고 천일 비급을 해가지고 두 권으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책이 이두 권이 한 권으로 혼합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교재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꺼워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책이 두 권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중간 부분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천일비급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교재가 이렇게 뒤쪽에 붙어 있단 말이야. 당연히 이책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리해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이 천일문 기본 교재와 함께 동시에 문제집이 따로 출간됐단 말이야. 그래서 기존에 너희가 공부를 했던 부분에다가 테스트라고 하는 이 영역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어. 그리고 내용 부분을 보면은 기존에 있던 교재의 예문하고 지금 개정이 된이 교재의 예문이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기존에 이 천일문 교재를 봤을 때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바로 이 예문이었어. 학생들에게 이 예문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 이 예문이 약간 뭔가 부족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책이 개정이 되면서 이 예문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구문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실제 너희가 공부했던 또는 익숙한 그러한 예문들을 볼수 있을 것 같고, 실전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 이 부분이 되게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자, 이제 선생님이 천일문이라는 교재의 장점을 설명할 건데, 학생들은 말이지, 구문 공부를 할때이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따로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하기도 되게 좋은 교재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재를 처음 딱 봤을 때, 이 순서야.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든, 구문을 공부하든, 문장 구조를 분석하든 말이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할 순서란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이 순서가 굉장히 잘돼 있어가지고,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너희도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단어가 정리돼 있잖니. 만약에 이 단어가 정리돼 있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예문을 공부할 때 해석이 부드럽지 않거나 아니면 이 단어를 따로 표시해가지고 찾고 얘의 뜻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할 때에 따로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지. 하지만 공부하기 전에 우선 너희가 이미 단어를 미리 암기하고 공부를 한다면 그런 시간이 줄어들고 해석을 할때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러한 문장 구조 분석에 더 집중할 수 있겠지.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위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QR코드가 있잖니. 이 QR코드가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이 듣기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건데 이 예문을 너희가 스스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어민 발음을 가지고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야. 이것도 공부해두면 학생들이 원어민들이 어떻게 끊어 읽고 그리고 너희가 이런 데 익숙해버리면 이해를 읽으면서 바로 머리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 천일문이라는 교재를 학생들이 이용해서 공부를 할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천일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입문, 기본, 핵심, 완성 네 개의 과정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때이 책을 한꺼번에 구입해가지고 입문 과정에서 첫 부분인 주어 동사를 마무리하고 기본 단계로 넘어가가지고 기본 단계에서 주어 동사, 핵심 단계에서 주어 동사, 완성 단계에서 주어 동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사실상 학생들이 이네 권의 교재를 다 사가지고 한꺼번에 공부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문을 다 끝내고 기본을 다 끝내고 그리고 핵심 완성 단계를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얘를 반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입문 과정을 다 끝나 나서 다 까먹고 기본 과정 하고 나서 또다 까먹고 핵심 과정하고 다 까먹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입문 과정을 공부하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빠른 시간 내에 얘를 정리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이 책을 딱 처음에 펼쳐가지고 학생들이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옳을까요? 이거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 기본 교재의 처음을 보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1단원에서 문장의 구조랑이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오버뷰라고 해가지고 미리 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놓은 게 있단 말이지. 내가 이 챕터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대충이나마 알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훑어보고 아 나는 이걸 배우겠구나라고 한번 보라고. 그 다음 장을 넘어가 볼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단원에 나오는 단어가 나와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이 챕터에서 너희들이 공부하게 될 문장 속의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단어는 기본이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잖니. 언어의 기본은 단어라고. 단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단어를 먼저 암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 제대로 공부를 한 것이고, 아마 공부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야. 그리고 단어를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희가 이제 배워야 할 구문이 나와 있단 말이야. 너희가 아마 처음부터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마 해석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해석을 해나가고 하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무조건 영어는 해석이 중요해. 그래서 해석을 꼼꼼히 해보시고, 만약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니. 그러면 다시 표시를 해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부분은 해석이 잘 됐고, 어떤 부분 해석이 안 되고, 이 부분을 꼼꼼히 표시해야겠지.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했다고 하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부분 학생들 스스로가 정리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예를 들어줄게. 자, 오늘 학생이 공부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한번 해볼까? 아마 학생들이 여기에 정리된 부분을 읽어 나가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해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밑에 M을 통해 가지고 얘를 적용한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다 해석해보고, 내가 한 해석이 맞는지 아마도 해설지하고 비교해보겠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항상 공부를 하고 나면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하라고.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 이렇게 긴 문장을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짧고 간단하게 정리할 것 같거든. 예를 들어보자.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정리한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이긴 문장을 갖다가 짧게 이런 식으로 줄였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이해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밑에서 공부했던 예문이 있으면 그 예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예문 하나를 갖다가 본보기로 예를 들어서 정리했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뭘것 같다? 항상 공부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뭔가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잖아. 그래 버리면 얘를 다시 볼수 있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 지나면서 암기가 되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학생들도 공부를 할때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천일문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새로 개정된 이 천일문 교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구문을 공부할 학생들, 그리고 예비고1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대비하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나의 영어 실력을 무언가 차근차근히 올리고 싶어 라고 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재가 될것 같아. 그래서 학생들에게 좋은 교재가 있으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교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알려줄 건데, 첫 번째로 이 천일문 교재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은 게, 사실 이 교재는 정말로 유명하기도 하잖니.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본 학생들 중에 이 교재를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어떤 교재든 간에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공부를 하냐가 중요하겠지만, 결국 좋은 교재를 선택해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 오늘 이 영상도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 영상 봐줘서 고마워. 안녕.